아웃소스 잉글리시 2021학년도 수특 독해 연습 지구획 시리즈 7강의 2번 주문 유전자 특허가 가져오는 문제점 변형 포인트 어휘어법 빈칸 순서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맨 뒤로 건너뛰어 주십시오. Heller and Eisenberg claim that Heller하고 Eisenberg는 주장했습니다. That 이하라고. Gene patenting may cause a problem. 유전자 patenting, 유전자 특허권이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 The tragedy of anti-commons. 비공유지의 비극. 비공유지의 비극.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or biomedical research. Biomedical research. 바이오 의료 연구에서. 왜냐하면, a gene patent. 유전자 특허가 can be broad. 광범위해요. 너무 광범위할 수 있어요. Enough to cover.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any commercial use of the gene and the gene product. 어떠한 상업적 용도 사용, 그 유전자에, 그 다음에 그 유전자 제품에 어떤 상업적 용도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너무나 광범위해서 너무나 많은 영역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광범위하게 특허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럼 이 유전자를 가지는 사람은 이 특허권을 gene patent를 가진 사람에게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특허권에서 배제돼서 이 유전자와 관련된 상품이나 유전자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anti-commons 비공유지의 비극은 지금 여기 anti-common이니까 privatization입니다. 사유화의 비극입니다. 사유화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이해가 금방 되십니다. 여기 broad enough to cover any commercial use of the gene and the gene product. gene product가 충분히 광범위해요.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상업적 용도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 커버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용 못하는 사유화 된다는 얘기예요. When people hold the resource in common, 사람들이 자원을 공유지로 관리할 때, 공통으로 관리할 때, 공통으로 in common, they tend to overuse it. 그 리소스를 과용하는 경향이 있죠. 낭비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Overuse. 왜냐하면 사람들이 lack any incentive, 어떤 incentive, 장점이 없죠. Advantage가 없습니다. To conserve the resource, 그 자원을 보존할 만한 incentive, motivation,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This overuse, 이러한 남용이 is generally referred to 뭐라고 불려지죠? 일반적으로 불립니다. 뭐라고? As a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의 비극. 자, 사유화의 비극이 아니라 얘기는 뭐겠습니까? 공유지의 비극, 공유화의 비극. And privatization is often used. 사용됩니다. To solve this problem. 이 problem은 당연히 공유지의 비극이죠. 하지만, when a scarce,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when a scarce resource is privatized, 부족한 자원이 과도하게 사유화되었을 때, 아까 사유화가 해결책입니다. 사유화가 해결책인데, 하지만 사유화가 너무 심하게 됐을 때, 과도한 사유화가 되었을 때, the result can be a tragedy of anti-commons.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result, the result, 그 결과는 뭐라고요? 비공유지의 비극입니다. 비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사유화를 하는데 사유화를 너무 많이 했을 때또 뭐에 빠진다고요? 비공유지의 비극이 결과로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은 비공유지의 비극이겠죠. Will result in underuse of a resource.
어떤 자원의 그 모자란 사용을 유발하죠. 왜냐하면 too many people are excluded from using the resource. 그 자원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글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도식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gene patenting, 유전자 특허, 이거는 뭘 가져온다고요? Tragedy of the Anti-Commons, 비공유지의 비극을 가리키죠. 비공유지의 비극을 가져오니까 뭐가 줄어든다고요? 당연히 유전자 특허 때문에 유전자 특허, 그 유전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를 줄여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1번 전까지. 그럼 그 다음에 다음 얘기로 갑자기 전환됩니다. 이제 비공유지의 비극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젠 공유지의 비극에 관련돼서 얘기해요. 공유지의 비극 어디 나온다고요? 여기 나오죠.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여기는 당연히 연결되는데 과도한 사용을 나타내요. 사용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사용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자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낭비가 되고 overuse, 남용되겠죠. 그럼 이 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게 뭐라고요? privatization, 사유화가 되는 거죠, 지금. 사유화. 여기 4번. 여기가 사유화가 같이 되는 겁니다. 사유화는 지금 5번이라고 표시해야 되겠네요. 여기 사유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사유화가 되는데 사유화가 되는 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 사유화가 되면 과도하게 사유화가 돼서 사용자의 수가 다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끊긴 내용입니다. 그림이 지금 페이턴팅으로 해서 비공유지의 비극이 사용자의 수를 줄여들어요. 그럼 반대로 공유지의 비극도 이제 결국에 사용자가 너무 많아져서 사용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유화를 하면 이게 너무 심해지면 또 사용자가 줄어들어요. 지금 요 문제로 지금 귀결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을 너무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가보겠습니다. Which will result tragedy of the anti-commons입니다. 비공유지의 비극. 이게 will result in 유발하죠. The underuse 사용자의 감소, 너무 적음. of a resource. 왜냐하면 too many people are excluded from using the resource. 그 자원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어서 아까 여기까지 한 거죠. 그럼 지금 여기 underuse 나왔으니까 또그 다음에 underuse가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순서 배치할 때 이렇게 이을 수 있으셔야 돼요. underuse in human gene patents. 아까 overuse의 반대말이니까 남용. 그러면은 부족하게 사용하는 거죠. 사용에 under, 부족, 불충분한 사용, 부족한 사용. 인간 유전자 특허에 관해서 부족한 사용이 was said to be pervasive, 만연된다고 얘기됐어요. 여기 지금 나온 게 여기입니다. 여기 나온 거예요. Because you, the high licensing fee, 높은 특허 licensing, 특허입니다. 아까 patenting하고 똑같아요. fee, 요금이, limit, 제약하겠죠. any further research, 추가적인 연구를, especially when most diseases are polygenic. 특히 대부분의 병이 polygenic, genic인데, genic, 유전자겠죠. 진하고 연결되니까요. 그다음에 poly, 다발성. 유전자 한 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병들은 유전자가 여러 개가 연결돼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의미한다는 것은 polygenic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 most diseases are polygenic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That multiple genes 여러 개의 유전자가 are involved 연관됩니다. In the manifestation of a disease 병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유전자가 관련해요. 그리고 several pieces of genetic material, 여러 개의 유전적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polygenic에 들어있단 얘기예요. Most diseases are polygenic이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조금 여기 이 부분 1, 2, 3, 4번 번호를 한번 잘 새겨서 순서를 한번 잘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어법 한번, 변형 포인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넘버원 픽은, 변형 포인트 넘버원 픽은 어휘입니다. 어휘. 여기 전체 노란색 다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overuse, 그 다음에 over privatized, 그 다음에 underuse, 여기도 표현 안된 underuse, 그 다음에 여기 polygenic, poly의 반대말은 아까 단일이 아니라니까, 단일이 아니라 다양 유전, 그러니까 다발성 유전자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반대말은 단일하면 모노입니다. 모노제닉 될수 있습니다. 모노제닉. 모노제닉 하면 단일성 유전자에 이거에 반대. 왜 여기 multiple, several 이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휘에서 31번 빈칸 문제를 만든다면, 31번 빈칸 문제를 만든다면 여기 cover 적용하답니다. 여기에 어떠한 상업적 용도에 적용될 만큼 광범위해요. 광범위에서 지금 문제를 야기해요. 사용을 못하게 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딴 사람들이. 자, 그 다음, 어휘 문제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까다롭게 나오면 순서가 나올 수 있는데 순서 한번 잘 봐주십시오. 여기, privatization is often used. 사유화가 사용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당연히 공유지의 비극이죠. 공유지의 비극. 사람들이 너무 overuse해. 남용해. 남용하니까 남용하지 못하게 privatization을 하는데, 하지만, privatization이 사용되는데, 하지만 자원이 너무, 어떤 부족한 자원이 너무 과도하게 사유화될 때, 사유화가 해결책이야. 하지만 이게 또 문제를 야기시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결고리가 이 however 연결고리를 처음에 지금 이 privatization 다음에 엮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요 however 때문에 요게 지금 박스로 맨 위에서 나올 건데 요거하고 요게 반대되는 내용으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요 박스 다음에 however를 바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이 privatization 얘기가 나온 다음에 however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두개 찾아야 되는데 여기 연결고리가 아까 제가 설명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지금 한번 페이턴트에서 지금 anti-commons의 문제점 한데 뚝 그냥 끊어진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뭔데? common, tragedy of commons로 지금 바뀝니다. 바뀌는데 연결사가 없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단절된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잘 연결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느낌은 틀린 거니까요. 저는 여기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연결고리는 여기인데 여기에 있는 연결고리를 주의하실 때 여기 underuse 한 다음에 여기가 underuse가 먼저 나오고 여기서 나온 건데 제가 왜 이게 까다로운 문제가 될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더 underuse가 나온 순간 너무 기계적으로 푸는 학생들이 어떻게 안될수 있다고요? 아, 여기 underuse 한번 나왔는데 더 underuse 나오니까 요 문장 다음에 얘가 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배치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the underuse 여기가 나오는 거는 of a resource 뒤에서 of로 해서 이렇게 한정 지어주기 때문에 어떤 한 자원의 부족한 사용, 어떤 한 자원의 부족한 사용을 유발한다. 이렇게 돼서 더가 앞에 한번 나와서 더가 붙는 게 아니라 앞에 on apple 나온 다음에 그 애플을 가릴 때 the apple 그 애플 바로 이 애플 이거 가리키는 더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때 더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정관사를 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뒤에서 한정 지을 때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게 이어지는 거지 이게 나온 다음에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까다롭지만 연결고리가 두 개, however로 해서 privatization 나온 다음에 여기가 반대로 잘 연결되는 거 연결고리 하나. 그 다음에 underuser 나오고, 그 다음에 underuser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underuse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나온 겁니다.
글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의 비극, 그다음에 사유지, 공유지의 비극, 사유지, 공유지의 비극 둘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anti commons,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의 비극, anti 비공유지란 얘기가 결국 사유지란 얘기죠. 비공유지, 비공유지의 비극. 이걸 지금 앞에서 복잡하게 얘기한 다음에 여기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순수할 때 까다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포인트 잘 확인해 두셔서 조금 여러 번 익숙하게 해 두셔야지. 물론 순서가 조금 약간 논리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약간 요새 또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모평에서 약간의 논리가 조금 부족한 거. 예전에는 너무 너무 논리만 연결사나 아니면 대명사 이런 거 지시사 이런 논리만 너무 따졌다면 이번에 요새는 그런 걸 약간 완화시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직접 연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성실성을 공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는 순서 문제는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고 가십시오. 어휘와 순서 반드시 이해하시길 강추드립니다. 빈칸도 포함입니다.